이번 영상에서는 이 7801 스핀 제품에 대한 이 사용 방법과 간단한 유지 관리 방법에 대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는 안장과 핸들 높낮이 조절 방법이고요. 자, 핸들과 안장 방법 원리는 동일하니까 자, 안장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버를 기본적으로 다 조여져 있는 상태에서 자, 완전히 분해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적당량 풀어주신 이후에 레버만 살짝 당겨주시면 자,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높낮이 조절 이후에는 자, 지금처럼 타공이 쏙 들어가게 뒤쪽에 볼트가 핀이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맞춰주셔야 하고요. 자, 그 이후에 이 유격이 있기 때문에 자, 레버를 자, 고정을 해 주셔서 유격이 없도록 흔들림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고정을 해 주실 때 이 레버가 이 중간쯤에 가 있게 되면 사이클링 하실 때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레버만 살짝 당겨 주셔서 자, 원하시는 위치에 둬주시면 됩니다. 자, 안장과 핸들의 앞뒤 조정 같은 경우에는 자, 볼트 살짝만 풀어주시면 자, 전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위치에 있을 때는 자, 레버 살짝 당겨주셔서 자, 원하시는 위치에 놔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강도 조절 방법이고요. 이 강도 조절 같은 경우에는 우측에 자, 플러스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고강도로 운동을 진행해 주실 수 있고요. 자, 마이너스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저강도로 진행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자, 스피드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휠의 무게가 높아서 회전력이 페달에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지금처럼 페달링을 진행하지 않아도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내리실 때는 반드시 자, 정지 버튼을 눌러서 정지시켜 주시고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자, 제품의 이동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살짝 지지해 주시고요. 살짝 당겨 주셔서 이동 바퀴 이용해서 자,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내려 주실 때도 마찬가지로 살짝 지지해 주신 이후에 내려놔 주세요. 자, 다음으로는 이 바닥 수평이 맞지 않을 때 제품 자체적으로 조정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제품 하단에 보시면 자, 지금처럼 4개의 지지대 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지지대 캡은 자, 돌려주시면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게 되고요. 이 높낮이 조절 이용해서 수평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지금처럼 다 쪼여졌을 때는 상관없는데요. 자, 풀어주셨을 경우에는 이 안쪽에 너트를 이용해서 이 프레임과 가까이 강하게 고정을 해주셔야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휠과 이 상단에 안쪽에 들어가 있는 소가죽 패드의 유지 관리 방법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희 이 뿌리는 구리스 제품을 구매하셨다면 자, 살짝 휠의 끝부분에 한두 방울 정도 살짝만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처럼 살짝만 발라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휠을 자, 강도를 조여주셔서 이 안쪽에 패드가 이 휠에 살짝 닿게끔 유지를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살짝 더 조여줬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페달링 진행해주시면 이 휠과 패드의 마찰을 최소화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간단한 유지 관리와 자가 조치 방법 안내를 드릴 거고요. 자, 가장 먼저 페달링을 진행해 주실 때 퉁퉁퉁 하는 주기적인 소음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대다수가
페달이 덜 조여져 있을 때 아니면 살짝 풀려 있을 때 발생하는 소음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공구나 아니면 몽키스팬을 활용해 주셔서 반드시 페달 조이는 방향 확인해서 강하게 조여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무게를 실어서 더 조여주시면 쭉쭉 하단까지 조여지게 되니까요. 지금과 같이 조치를 취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삐걱대거나 끼익대거나 하는 마찰음에 관련된 소음에 대한 조치 방법인데요.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라면 저희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외적으로 간단하게 조치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마찰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부위를 특정드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이 레버입니다. 레버 이 핀, 끝부분과 이 타공이 마찰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브리스 살짝 도포해 주셔서 살짝만 닦아주고 다시 재결합해 주시면 됩니다. 레버가 있는 부분 모두 동일하게 소음이 난다면 지금과 같이 조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처음 설치를 진행하셨을 때 덜 조여 있거나 아니면은 운동을 충분히 오랜 시간 진행을 해주시면 살짝 볼트가 풀리거나 유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공구 아니면 스패너 이용해 주셔서 한 번 더 강하게 사이 유격으로 인해서 마찰음이 발생하지 않게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위에서 이 마찰음이 계속 발생하게 된다면 저희가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 그리스 제품 주입해 주셔서 살짝 닦아 주신 후에 다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